저건 뭐야? 고양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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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하나를 날았어 방금. 그리고 고양이들 다 어디가 지금? 야, 저기서부터 쭉 오고 있네 계속. 모든 고양이들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자, 오늘 드디어 2022년 7월 15일 파워워시가 정식 발매가 됐습니다. 이게 정식 발매가 되면서 저번에 저희가 끝났다고 했던 일반 맵이 더 추가가 됐고, 정말 놀랍게도 저희가 저번에 마지막이랍시고 돈 쓸 데가 없다 해서 다질러놨더니 도구가 새로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2400달러? 거기에 아주 이쁜 스킨, 총 스킨까지. 프라임 비지터 프로 황금. 야, 이건 못 참지. 3구 노즐보다 지금 황금 스킨이 너무 멋있거든요. 손잡인 나무야, 심지어. 미쳤어. 1000달러. 이거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특수를 더 하려고 했지만 특수는 이제 또 다시 좀 보류를 하고 커리어 모드에서 고대 조형물 청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히 청소가 필요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최근 지진 활동 이후 이 지역을 돌아보던 중에 그전에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신기한 손조각상이 완전히 발굴된 채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걸 만든 사람까지 치면 본 사람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 소리야.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물건이고 조각상과 같은 문명의 작품일 수 있어요. 당신이 청소의 마법을 부려주시면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것도 또 뭐 겉으로 보면은 흙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 싹 발라주면은 또 반질반질한 그 청동의 기운이 느껴지겠죠? 손은 뭐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어, 여기에도 손 모양의 이 지느러미가 달려있네요. 손목에. 뭐 이런 것쯤이야. 빠르게 끝냅시다. 우리 저번에 완전 커다란 그 분수도 청소 다 했잖아. 와, 그거 진짜 지옥이었어. 그거에 비하면 뭐 이거는 한 20분 내로 청소 가능하다. 완전 빠르게 끝내주면은 난 이제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동안은 아무 목적이 없었는데 이제 돈을 모아야 된다고. 아, 이 사이사이에 때 탄 거는 진짜 그지 같네. 얘들아, 너네는 이렇게 다 늙은 아저씨가 게임하는 거 보는 게 재밌어? 아저씨가 이렇게 청소 게임 하는 것도 한두 번이나 재밌지. 어떻게 매번 볼 때마다 새롭고 재밌겠어. 사람은 언제나 항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잖아요? 다른 스트리머보다 오랫동안 보아온 흘린 방송을 보는 게 더 좋다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저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계속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나 오늘 달린 댓글 중에, 아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 올린 영상이 썸네일 월드컵이었거든요. 다들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뿌듯하긴 한데 어떤 댓글에 그렇게 쓰여있더라고. 뭔가 너무 추앙받는 듯한 댓글이 많이 달린다. 그래서 지금 장작분들이 막 어떤 놈이 그런 댓글을 썼어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어렴풋이 나도 좀 느끼고 있었거든. 뭔가 너무 다 대단하다는 말만 쓰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썸네일 다들 엄청 재밌게 보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뜻이 절대 아니고,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컨텐츠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게임 보러 오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과의 그 강력한 유대 관계가 솔직히 다른 방송에선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질감을 느끼셨던 거는 아닐까. 그래서 내가 좀 자기 자랑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고, 내가 게임 스트리머니까 게임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분들이랑 합방하는 건 꾸준히 올릴 거냐고요? 그거는 뭐 매번 올려야죠. 요즘 풀동부랑 합방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찍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또 뭐 다른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게 합방이라는 것 자체가 스케일이 큰 컨텐츠다 보니까 진행 잘 못하는데, 우리는 그냥 풀동부 집합하면 그냥 뭐 애들이 나랑 생활 시간대가 비슷하거든. 그리고 사장이 부르니까 막 아 저 일이 바빠서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불상사가 절대 안 일어난단 말이야. 일이 바쁘다고 그 일 내려놔라 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직원들 부려먹는 것처럼 보일까봐 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 직원들이 먼저 날 막 찾아. 아, 우리 합방 안 해요? 이러면서. 같이 노는 거 자체를 되게 즐겨 하기 때문에. 걔네들 일 안 하고 있을 땐 방송 켜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잖아. 걔네들은 인센티브 챙기고, 나는 완전 재밌는 컨텐츠 뽑아내고. 일석이조지. 으야. 뭐? 20분이면 청소를 다 해? 아주 웃기고 자빠지고 늘부러지고 막 똥을 싸고 자빠졌네. 20분 벌써 지났죠? 이 겉으로만 보면은 참 쉬워 보이는데 막상 청소를 하면 아니 이걸 어떻게 닦냐고 미친. 아니 뭐냐고 이걸 어떻게 닦냐고. 자 이거 사다리 있나? 어? 야 우리 점점 화산이랑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거 갈 수 있나? 응, 안 가져줘. 아 근데 저번부터 캠핑카는 왜 계속 보이냐? 사다리. 어 사다리 저기 있다. 사다리가 아닌데요? 어? 저건 뭐야? 고양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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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나 하나를 날았어 방금. 오! 여기 화성이야 설마? 오 여기 뭐야 이거 버그예요? 그리고 고양이들 다 어디가 지금? 야! 저기서부터 쭉 오고 있네 계속! 모든 고양이들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어쨌거나 이번 판은 사다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다리가 없으니까 빨리 청소하고 다음 스토리 가보자. 되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만한 스토리인 줄 알았던 고양이 화산 이야기가 뭔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희한하네. 손가락이 6개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에? 손가락이 6개야? 난 몰랐네. 이것도 내부 청소하는데 한참 걸리겠네. 화면 고정 기능 너무 좋지 않냐? 이거 고정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나 지금 이러고 청소하고 있는 거야. 아 개웃기네. 여러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오픈 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람 연을 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다고? 어색해? 만나지만은 않으면? 나쁘지 않지만 선호하지도 않는다. 그렇군 그렇군. 내 생각은 어떻냐면 난 좋다고 생각해. 근데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 오픈톡방이나 랜덤 채팅 이런 거는 완전 익명성 뒤에서 숨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밝힐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전혀 이제 알 도리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막 거기에 이상한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고정관념인 것 같아. 지금 우리도 이렇게 방송에서 열심히 채팅을 치고 저와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픈톡방이랑 다를 게 없거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얘기를 나눈다 뿐이지 다 지금 실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피쁨이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 전혀 아는 게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만난 거잖아. 물론 다곤이라는 소개해준 매개체가 있기는 했지만 매개체가 맞냐? 중매인이 있었지만 중매인이 맞냐? 적당한 단어를 모르겠네. 연성재료. 아 개웃겨. 다곤일 이용해서 히쁨일 연성했어. 플레임 오빠. 키메라냐고. 그냥 궁금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은 전부 다 옳은 겁니다. 애초에 옳고 그른 게 없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 거죠. 또 막 플레임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게 옳은 거야. 인터넷 만남은 쌉가능이라고 이러지 말고. 분명히 안 좋은 측면도 존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근데 진짜 내 말을 너무 내 말이 곧 진리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나 좀 무서워. 그러지 마 진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이건 나의 생각이다 라는 거. 제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내 생각에 많이 동조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기는 하지.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원래. 엉덩이는 언제나 진리죠. 진리지 않는 진리. 어? 와 라임 죽였다. 엑스트라롱 확장이. 저번에 4시간 동안 청소한 분수대에 비하면 여기는 진짜 그냥 애교 수준이지. 아유 깨끗해. 좋아. 이제 이 손가락 사이 이것만 닦으면 되는데 어디가 더러운 건지 감도 안 잡힌다 야. 어? 이런 때 쓰라고. 어 됐다. 오 역시 세정제가 짱이란 게요. 됐습니다. 아 이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 아 그래서 고양이들이 이 석상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카메라 각도가 되게 특이하네요. 이번엔 옆에서 찍었네. 스탁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신성한 기하학적 구조하며 여섯 개의 손가락까지 구석구석 살펴볼 부분이 정말 많네요. 그러네요. 손가락이 네 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엄지 하나. 정말 신나요. 그 조각상을 만든 시대의 사람들이 보았을 이 유물을 우리도 마침내 보게 되었다니 너무 멋져요. 당신이 최고예요. 예. Yeah. 오, 또 맵이 추가가 됐는데 이번에는 유물이 아니라 그냥 선박이네요. 어선. 한 번에 1,100달러를 줘? 되게 많이 준다. 아니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걸까? 잠깐만, 얼마였지? 우리 저번에 그 오두막 청소하는 거? 아 이게 1,500이었구나. 아 많이 주는 게 아니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스킨을 너무너무 사고 싶기 때문에 자 이 도구가 얼마였죠? 2,400. 와 근데 이거 좋을까? 좀 써보고 싶기는 하다. 그러니까 0도짜리를 15도처럼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진짜 그냥 슥슥슥슥 하면 다 닦인다는 얘기잖아. 값어치 한다고요? 그러면은 스킨을 좀 보류를 하고 참고 노즐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죠. 우리 하나만 더 할까? 우리 지금 딱 45분만 청소했더니 약간 좀이 좀 쑤셔요. 바로 어선 가보죠. 세상이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배를 타고 있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좋은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잉? 가장 육즙이 많은 조그마한 새우를 골라서 좋아하는 맛은 최대로 끌어올리고 싫어하는 맛은 모두 제거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파슬리를 살짝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어제 맡은 냄새예요. 잉? 전 당연히 그 냄새를 따라갔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0.5해리도 채 가지 못한 상태에서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덮쳐서는 호기심 많은 흰 돌고래처럼 저를 낚아채서 새하얀에 가두어놓은 것이 뭡니까? 하. 무슨 일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네. 어쨌든 그래서 배가 난파가 됐군요. 오케이, 제가 잘 보고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배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네. 와, 맵 봐봐. 와, 너무 너무 예쁜데? 아니, 이런 마을 좀 갈 수 있게 해줘요. 아니, 배경에 목숨을 걸었어, 아주 그냥. 근데 마을 못 가잖아. 어, 뭐야, 고양이들 있어. 얘들아. 여기서 뭐해. 아니, 해안가 너무 구현을 잘 해놨는데? 미쳤다. 어 그리고 저 바로 뒤에 화산이에요? 확실히 화산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제 정식 발매됐으니까 화산 청소하러 갈 것 같기는 해. 그지? 뭐야 이거? 비계 대신에 약간 이런 게 있구나. 15도짜리로 청소를 시작해봅시다. 나 이 배를 보니까 왜 이렇게 덜렁다크가 생각나지? 아 저번에 레프트도 그렇고 그냥 이제 모든 게 다 덜렁다크 같아. 여기 안에 들어가서 파밍하고 싶어 막. 예! Yeah! 이거지! 아, 이쪽 부분은 어떻게 청소하라는 거야? 청소가 되네? 미안. 내일이 무슨 요일이냐? 뭐야? 토요일이에요? 야, 우리 지금 토요일이냐? 왜? 어째서? 미쳤나봐, 진짜. 난 되게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나봐. 너무 행복한 나머지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없어, 내가. 눈앞에 있는 성취감이 없어. 나의 목표는 지금 다 장기적인 것들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하루가 힘들어. 운동을 하라고? 아, 근데 운동이 진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아, 마땅히 할 만한 운동이 없는데. 이 조그만 집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나? 물론 할 수 있는 운동은 많아. 다 핑계인 거 아는데 그냥 좀 제대로 된 그 기구 있잖아요. 헬스장 같은 곳에 있는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 이거지. 뭐라고? 헬스 등록을 하라고? 했었어! 세 달간이나. 그리고 한 일주일 갔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도 안 갔죠. 쾌활한다! 갈매기가 비웃는다. 매야. 제가 가차에 꼬라박아서 많이 못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딴 가차 왜 해? 같이 하자. 뭐 어디에 그렇게 가차를 많이 탕진했어? 어떤 갓겜이길래? 우마무스메? 아씨. 아니 난 우마무스메 진짜 안 끌리던데. 아니 말이잖아. 본질이 말이잖아. 아니 나 모해화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난 어떤 것이든 그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막 무슨 비행기 모해화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좀 무서워. 그런 거에 열광하는 거 보면. 뭐 개인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시죠. 전 지금 출시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시프트업 회사에 승리의 여신 니켄가? 그 저번에 지스타 때 제가 가가지고 생방송으로도
잠깐 했었던 게임인데 그 분홍 소세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홍 소세지를 자료 화면으로 내놓으면은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자님이 알아서 자료 화면을 적당히 잘 조절해서 올려주실 거라고 믿어요. 원인 너 받아라! 빠바바바바바바바바! 텐션 이빠이 올리자! 아이고! 우리 슈페어씨! 요즘에 후원이 좀 적적하나 싶더니만 또 우리 후원계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시는군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진짜 그런 가차도 마구마구 하고 아주 살맛이 납니다요. 아니야 아니야. 야 오딜 지금 후원한 사람한테 뭐라고 해. 아니에요. 그 녹화 중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껏 후원하세요. 괜찮습니다 쇼페아씨. 뒤질라고. 네가 20만원 줄거야! 그들 감히 어? 20만원이나 후원해주신 분한테 지금 후원금지라고. 와 개더러워 진심. 저의 마음이요? 아님 이 배요? 제 마음이죠? 죄송합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 문자 왜 반존됐어요? 어? 특사 선생님 번호 맞나요? 나야 하퍼. 사막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생활 사야해서. 존댓말했다가 반말했다가 친구니? 너 누구세요? 싸가지야? 저 친구 파워워시에서 계속 꾸준히 나왔다고? 내가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 나눈 NPC가 아니라면 난 이름 따위 기억하지 않아. 물론 실제로 얼굴 마주 본 NPC도 기억을 못하는 건 사실이지. 왜 진짜 다들 안 자요? 내일 주말이어서 좀 늦게 자는 거야? 보통 주말에 다들 뭐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잡고 놀아? 너네 친구가 있어? 미안. 친구가 뭐예요? 내가 미안해. 친구란 말이지 환상 속의 동물이라는 건데 그런 슬픈 전설이 있단다. 야 그거 알아? 이거 파워워시 영상만 20개 넘는 거? 진짜 청소 많이 했다. 그런데 또 질리지도 않고 이걸 계속 보고 있어. 장작이들은 대단해. 필름이랑 성품이 좋아서 즐거워서 청소도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너무 찬양하는 듯한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워. 필름이 곤란해한다. 더 하자. 그래 저런 악마 새끼가 되란 말이야. 으야. 아 고정화면 진짜 개꿀. 고정화면 다시 한번 풀어볼까? 아우 어 나 진짜 토할 뻔했어. 와 변종 파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잔잔한 바다에서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파도입니다. 파도 패턴의 보강 간섭 또는 파도 에너지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라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요즘 비세를 안 건든 지도 좀 됐네. 비세라도 한번 건드려야겠다. 여러분들이 추천할 만한 스트리머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플레임님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분. 아 그리고 절대적 조건이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나와 접점이 하나도 없는데 전 이분을 좋아하는데 이분이랑 합방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진짜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내가 가서 뭐라고 해? 어?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같이 청소하실?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냐고. 우리 장자기들 중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버린 친구들이 이메일로 그런 거 요구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보고 싶은 스트리머들끼리 합방하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신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그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게 좀 때라는 게 있단다. 너무 서운해하진 말고. 그게 막 방송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서로 친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특히 저같이 쇄국정책 펼친 인간은 친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도 요즘에는 진짜 합방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거든. 이 진짜 옛날에 비하면 한 100배 늘어서 저번에 한 번 찍을 거 요즘에 100개 찍는다고. 단거 오랜만이네. 데인저라고 써있는데 저렇게 물로 닦아도 되는 건가? 걱정하지 마. 나 이걸로 배전반도 닦은 사람이야. 나 이거 놀이기구 배전반 당당하게 닦았어 물로. 저 밧줄 뭔가 맛있게 생겼다고? 엥? 그래? 어떤 점에서 맛있게 생긴 거지? 아, 빵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긴 하네. 귀여워. 설탕 꾹꾹 찍어서 먹고 싶다. 정신 차려. 저거 밧줄이야. 이건 위로 올라가서 닦아야 되겠는데? 아! 어우, 더러워. 뒤져, 진짜. 이걸 어떻게 닦냐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닦아야 돼? 아! 진짜 돈 벌어먹기 힘드네. 위에는 다 닦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오 나 밧줄 타고 지금 외줄 타기 하고 있어요. 대박. 자 이제 외부만 닦으면 됩니다. 위쪽은 전부 깨끗하게 잘 닦았고 금방 닦겠죠? 아유
들어와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빠르게 닦아보죠. 25도로 닦을까? 어? 프라임 미스터 프로 비누 노즈? 예? 야, 잘 닦이긴 한다. 야, 근데 이거 닦는 속도가 15도짜리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봐봐, 차이가 있네. 차이가 있군. 전 이제 히쁨이한테 자기야라고 안 할 겁니다. 자기야! 나 이제 자기한테 자기라고 안 할래. 그럼 여보라고 할 거임. 어? 아, 뭐라고? 누나라고 할 거야. 미쳤어? 누나 이 지랄. 내가 많이 편한가 봐. 아, 이 용골 왜 청소가 안 돼? 됐네. 조사기, 조사등, 우현선체 테두리. 오케이. 어, 뭐야?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수다를 떨면서 배청소를 완료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재밌었네요. 너무 근사해 보여서 다시 물 위로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전과 후 미치긴 했다, 그지? 이게 뭐야? 새 거를 만들어놨네. 색감 차이 봐라. 아주 뻔덕뻔덕하구만. 진짜 이 정도로 깨끗하면 배에 풀기 싫겠다. 그런데 그 놀라운 향기의 근원을 찾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요. 애들이 모든 문제 해결을 다 나한테 하려고 해. 아, 다음 맵이 또 있네요. 레저용 차량 또 청소하기. 에? 또 청소하기가 있네? 잠깐만, 이거까지 하면 $600 합치면 $2,500인데 $2,500, $2,400. 아, 하나 더? 하나 더? 꼭 해보라고? 왜, 뭐가 있어? 어? 그러고 보니까 차가 더럽지 않은데? 나야 하퍼, 내 이동수단이 지저분해져서 너무 슬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소 좀 부탁해. 응? 뭐가 더럽다는 거지?